제가 언제 한 번은 어느 여성단체에 강의를 갔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라 할까. 한참 강의를 하다 어느 부인을 보고, 부인의 바깥으로는 뭘 하시죠? 그랬더니 갯등하는 말이, 우리 아빠요? 그래. 신랑을 보고 아빠라고 그러네. 충청도 양반도 그럽니까? 신랑이 아버지요? 아, 신랑이 아버지요? 그 나이 아버지하고 한 입을 쏘겠냐? 아니, 충주도 그러나요? 충주 사람도 신랑 보고 아버지라고 해? 그 아버지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아들도 신랑 보고 아빠, 딸도 아빠, 자기도 아빠. 그럼 아들, 딸하고 남매가 형제가 아닌가? 이건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에? 언제 생긴 말이냐 말이야 그 말이. 어디 점자는 우리 민족이 신랑을 보고 아버님이라니. 아빠 하기야 우리 마누라도 몇 해 전에는 안 하던 소리를 아침에 아주 애교스럽게 아빠 이래요. 그런데 저이 저이 무슨 소리. 그대로 왜 당신 아버지하고 길러서 딱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해라 선생님. 어쭈고도 선생님 소리를 안 해도 여자들은 이상하게 꼭 신랑하고만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다고 뭐 수염 나나?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보고 이봐요 이봐요. 그래 내가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박완일이고 하나는 박이봐요. 그래 내가 바요시 베이루트에 살아이 바요시. 그날 그래 그날도 아빠거나 저빠거나 뭘 하시오 그랬더니 정부 어느 부처를 대면서 과장이에요 장하시오. 뭐 보통이지 뭘. 그 옆에 부인을 보고 부인의 바깥을 뭘 하시오 그랬더니 사업이에요. 아 사업 좋으시지. 어디서요? 땀 때문에서요. 무슨 사업을 하시오? 그냥 해요. 아, 하다니 뭐래요? 그냥 한다니까요 그냥. 또 물어보니까 가방을 들고 숫자 내빼버려. 그래 강의 끝난 다음에 내 여성단체 간부들로 조금 전에 해야 하고 나간 그 부인의 남편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대문 시장에서 새우젓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 새우젓 장사 이렇게 치열합니까? 잘하면 중앙청 과장보다 더 잘 써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식료품 아니오. 왜 어째서. 그런데도 그 마누라 생각에는 신랑 새우젓 장사한 게 창피한 거야. 아이고 비린내 아이고 새우젓 장사 아이고 갔다는 너 아이고 비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하야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사나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10년 세월을 시장 바닥에 엎드려 비린내 맡아가며 새우젓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머리 벗고 귓구멍 뚫고 눈에 탁탈 붙여 내보내는지 하여! 예, 천하의 불쌍한 게 사나이로다. 눈물이라 난다. 총각 따라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오. 그러는 게 아니오. 그러는 게 아니오. 사내가 무슨 죄요. 여러분이요 사실은 남자가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사내 구실한다고 자녀들에게 그 애비 구실한다고 꾹꾹 눌러 참고 체면을 지키고 채통을 지키니라고 그래 살아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이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집에 앉아서 현미경 같은 거나 테레비를 통해서 남편의 하루 종일 일과를 쭉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 10원도 못 쓸 거예요. 목이 메서 밥이 안 넘어갈 거예요. 사나이는 출근할 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10살이나 적은 상관 앞에 먹고 살려고
젊은 장관이 담배 꺼내면 10살 더 먹은 밑에 직원이 나이 딱 해가지고 젊은 사장이 나이 먹은 과장한테 이 과장 힝 나이 다 있어? 예, 예, 예. 그걸 자식들이 보고 오든 그걸 마누라가 보고 오든 말할 수 없나. 장관이 젊은데도 자기가 그 밑에 25살 넘어가 있으면 걸어갈 때 이러고 다녀. 밥 먹고 나면 얼른 나가가지고 신을 들어서 딱 돌려놓고 이쑤시개를 찾는 눈치가 되면 얼른 구해다가 바치고 그 짓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나이가 태반이요. 이게 사회요. 남자만이 아는 사회. 여러분 어쩌자고 그래요. 어쩌자. 어쩌자고. 가슴이 미어 터지고 울분이 폭발치고 서러운 마음 달래기 위해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소주 한 잔 입가심을 하고 마음을 가리키는 가라앉으나고 득 마시고 왔다. 그것도 모르고 마누라는 떠나와! 떠나줬다! 그러면 사내 자식이 남편이 집에 와서 내가 젊은 과장한테 오늘 욕을 먹었다. 어린 사장 앞에 모욕을 당했다 이래야 됩니까? 철없는 마누라는 악을 쓰다가도 잠들어놓으니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고는데 사나이 소리내 울기도 못하고 뼛속으로 흐르는 눈물 벽에 니를 적시며 그 몇 땀을 드셨던가. 네, 마셔야지. 나는 이 나라 여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야. 남편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또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악을 쓰면 집구석이 망하는 거. 천하를 다스리는 건 사나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그 사나이를 품에 안아주는 게 아니 아닙니까? 사나이가 부구는 아내에게 안기자. 아, 그러면 되지. 뭘 더 봐? 왜? 그러는 게 아니요. 좀 봐주시오. 봐줘. 사회 못난 놈이 여자 앞에 와서, 여자야! 똑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놈은 집에 가서 딱딱 질 거예요, 보나마나. 사나이는 생명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너 신랑 듣거라. 오늘 그대 아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희 장인 장모가 나 가르쳐 길러 곱게 곱게 다듬어서 성년된 오늘 혼숙감 장만하야 호족 초본까지 뛰어가지고 언제 봤다고 너 하나를 믿고 시집온 너와 마누라 네가 갈세를 하면 그대 아내는 이제 고향에 호족이 없으니 돌아갈 것이 없다. 생명으로 책임을 져라 이놈아. 이 생각을 하면 그냥 나도 밑다가서 그냥 벌써부터 보고 싶네 그냥. 여러분 사나이 책임은 그런 거요. 그렇더라 그거지요. 그러면 왜 새우젓 장사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아내가 천하게 생각이 하는가? 이것도 현대사회, 이 산업사회, 분업화된 사회, 기능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우젓 장사가 어떻습니까? 잘하면 중앙청 과장보다 더 잘 살아. 새우젓 옆에 고등어 섞어 팔면 그게 수산청장이에요. 그 옆에다가 낙지, 오징어 함께 팔면 수협회장.
거기다 쌀벌이, 무, 배추, 충주, 고추 섞어 팔면 농수산부자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안 그래요? 끔도 나초로 팔면 끔팔이지만 많이 팔면 롯데 혜태 회장이요. 끔장사는 마찬가지 끔장사 아니요. 끔팔이는 마찬가지 끔팔이 아니요. 금도 주먹만한 건 금이고 쌀알만한 건 금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금은 금이다구만. 한 가마니 소금만 짜고 한 주먹 소금만 안 짭니까? 소금은 마찬가지 소금이다구만. 술도 제일 적격한 사람이 포장받지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인을 무작위로 부장, 부인의 닦아다는 뭘 하십니까? 아이고, 뭘 해요? 아, 뭘 하십? 포장마차. 그러면 금세 옆에 부인이, 어머, 아이고, 아이고, 저 아줌마 옷은 잘 입었네. 포장마차, 포장마차,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어때? 포장마차가 좋은 음식점이요? 여러분이 바깥으로는 포장마차에서 한잔 하겠다 그러면 믿어도 돼? 포장마차는 뒷방이 없어. 가장 신선한 곳이요. 포장마차가 제일 적은 술집이라면 그보다 큰 게 대포집, 음식점, 요정. 그보다 큰 게 신라호텔, 하이아트호텔, 롯데호텔, 힐튼호텔, 호텔은 술장사는 마찬가지 술장사니. 밥장사는 마찬가지 밥장사고. 중주 역전 국밥장사나 호텔 국밥장사나 밥장사는 마찬가지 밥장사니. 안 그래요? 왜 기죽어? 번지는 가업방이야. 그러므로 내 남편이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 무슨 일을 하든 가슴을 쫙 펴고 긍지와 차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남의 흉을 봤으니 결론으로 내 흉을 좀 보고 내려갔죠. 저는 사실은 장가를 안 가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저녁 때 자꾸 따라다니면서 식만 좀 올려달라고. 그래 내가 식을 올리는 사람이요. 우리 마누라 같이 오면 내가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 내가 띄워놓고 왔어요. 내가 사실을 고백하지요.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장가를 갔는데 이거 연애를 하는데요. 아주 나는 짧게 한 사람이야. 요즘에 무슨 연애, 사랑 그게 난 인정을 안 해요. 아, 처음 봐도 금이고 처음 봐도 다이아몬드고 처음 봐도 모래지. 모래를 오래 본다고 그게 금 되나요? 처음은 그냥 100부 1초 사이에 쩍 통하는 거야. 뭘 그리 끈적끈적 이리 봐주고. 연애라는 미명하에 흥정하는 기간이요 그게. 에? 흥정이요 흥정. 무슨 연애요 그게 흥정이지. 나는 아주 즉각적으로 온 사람이야. 내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갔더니 집안 동생이라고 뭐 학교 다닌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졸업을 뭐 했다고. 내가 평소에 이랬다가 거기가 처녀가 뭐 예쁘진 않은데 뭐 수수해. 그래서 내가 야 언니 동생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야 학사 야 그러니까 대답하는 얼굴이 빨개져. 오늘 저녁 6시 반 시민회 관 불나기 전이어서 그래. 2층 그릴로 6시 반에 와. 알았지? 와야 돼. 대통령이 얼굴이 빨개. 내가 벌써 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또 가서 기다리니까 1분도 안 돼서 쏙 들어왔어. 그래 이제 한 박스 대가 하나씩 시켜놓고 나는 맥주 한 잔 시켜놓고 먹으면 한 시간 동안 내가 특강을 했어. 내 인생,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 처지 한 시간 딱 하고 나서 내가 보니까 그대가 내 마누라 감이야. 많이 생각할 것 없다. 3분 이내 예수냐 뭐냐 이 자리에서 해라. 3분이라 딱 3분. 3분이 뭐요? 1분도 되기 전에 좋아요. 됐다. 이제 그대는 내 거다. 내가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물론 시기야 올렸지만. 내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 역시 생활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가가지고 저 산빛 아래 경기도 서울 변두리 경계선에 사글제빵 하나 넣어뒀습니다. 비가리개도 없는 부엌도 없는 사글제빵 사각괴짝으로 비가리개를 만들고 밥 먹다 전기불이 나가니 탈빛 아래 먹으니 더욱 좋다던 그 마루라 내 속으로 제법이다 그랬지. 그게 오래가나요? 몇 달 지나니까 번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긁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사는 거야. 방 두 개만 있으면 죽어도 운이요. 3년 6개월 만에 골방 하나 딸린 전세방 두 개짜리를 얻었습니다. 쓸고 닦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이 방으로 그걸 또 3년 몇 개월을 살고 그걸 하는데 문패나 붙여봤으면 운이 없겠다. 그래 내가 나무로 만든 문패 300원짜리 하나 사다 붙였더니 자고 나니까 주인놈이 나와가지고 나를 보고 나오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당신 무슨 생각하고 남의 집에다 문패 붙여 아니다. 하, 눈물 나대요. 그날 저녁 남산에 올라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차간 만호를 굽어봤다. 저 휘황한 불빛 아래 나 파관일이 문패 하나 붙일 곳이었구나.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더란 말이냐.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3년 전에 내가 단독 저택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어쨌든 대지가 39평이나 되고 근평이 자그마치 17평 5작 8호지요. 그것도 좋고 쓸고 닦고 담비락을 걸레질을 하던 그 마누라 어쨌든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세탁기 세탁기 13년 동안에 냉장고 냉장고 내가 다 사줬지는 2년 전에 칼라 테레비 하나만 사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그래. 내가 큰맘 먹고 14인치짜리 32만 5천 원 주고 내가 하나 샀습니다. 아직 충주에는 칼라 테레비가 많이 보급 안 됐죠 지금. 비싼 거요 그거. 비싸요. 내가 그걸 아 그만하면 다 됐는데 아우 마누라가 요즘에는 더 졸라댑니다 나를 보고. 그런 거 세상에 나를 보고 자기는 붉은 날을 30여 차를 돌아다니면서 마누라라고 제대로 구경을 한번 지켜줬느냐. 중학생도 다니는 불국사를 보여줬느냐. 남과같이 일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해봤느냐. 누구 마냥으로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키를 싸게 봤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양반이었지 밥상우에 칼질을 하냐. 나를 보고 무슨 사람이 일요일이 있느냐 토요일이 있느냐 무슨 사람이 병가하냐. 악담을 해요. 어쩌나 일찍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참선한다고 정신 도율한다고 눈을 밑으로 내려뜨고 이리 앉아있으면 답답해 죽겠다. 눈이나 좀 뜨고 앉아있으라. 왜 눈을 감고 있느냐고. 그러려면 시골을 열으냐고. 그래 할 수 없이 어린애들 두 놈을 재워놓고 마누라 한 사람을 마루에 불러앉히고 한 달에 두 서너 번씩 새벽 2시, 3시까지 특강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하면 어쩔 때는 눈물을 조르르니 흘리면서 당신 말씀이 맞다고 돈이면 다냐고 아주 철든 소리를 해요. 그 강의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내가 속으로 옳지 됐다 이 약기운이 한 달은 가겠지. 웬걸 자고 나면 그만이야.
한 잔만도 없네. 그래 내가 여자들은 듣지 마시고 저 뒤에 서 있는 남자분, 내 우리 남자끼리만 이야기요. 여자는 처음부터 길들이게 달려있던데, 처음부터 꽉 눌러야 돼. 처음부터 못 누르면 중간부터라도 꽉 눌러.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마누라 앞에 기가 안 죽어야 됩니다.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큰 소리를 하십시오. 여보, 당신 나한테 시집 잘왔어? 어? 앞으로 좋아질걸? 그래, 멀리 와, 멀리 와, 멀리 와! 그런다고 해, 웃으면 안 되거든. 허, 이러니까! 그러면 마누라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행여나. 아, 그러다가 잘 되면 거버라고 올 거요. 못 되더라도 그 마나님 백발이 되신 다음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 아버님이 인물은 훌륭한 분이었다. 때를 잘못 만나 그랬지. 그리고 남자는 어떤 경우라도 마누라 앞에 비밀을 지녀야 됩니다. 어떤 비밀? 선의의 비밀이야. 있어도 없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좀 든든한 맛이 있어야지. 어? 사내 자식이 깨진 양철 짜고만 해오고 이마와 한랑 까져서 온통 다 매력이 없어. 마누라가 어쩜 나대요? 내가 무슨 돈 있어? 아, 그것도 없어요. 다 내 통장이 나냐? 나 그러면 마누라가 잠을 잘 못 자. 어머 말 듣고 잘못 시집 왔나 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없더라도 어, 기다려. 왜요? 내가 다 계획이 있어요. 어, 중요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랬지. 그런 무슨 소리. 당신 어디야? 아, 있어. 나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그거 하나 살 수도 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우리 마루가 민크라고 하는 털은 내가 한쪽도 안 사주는 사람이나, 내가 개털도 안 사준 사람이나, 민크 털은 거다. 여자들 여기 끼는 건 무슨 돌멩이 있다 다이아인지 뭔지 나이가 안 사준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걸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맹성맹성하다고. 남이 깐돈 것 같다고. 깔보기를 뭘 깔봐? 하관일이 마루라면 그 말이지 뭘. 아, 그래도 여자는 역시 여자라. 그래, 내가 한 번은, 여보, 내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뉴욕 박물관에 가보니 비취색 다이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보관되어 있더라. 어쨌든 그냥 이만해. 이따우 두꺼운 유리로 떠 가려놨는데 쌍권총을 든 경비원이 권총을 빼들고 지키고 있더라. 내가 그 다이아를 그걸 보기 전에는 여자들이 요즘에 끼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 보이. 그걸 본 다음에는 딴 다이아는 뭐로 보여? 밀가루로 보이더라. 내가 그건 못해줄지언정 해줬다 하면은 최소한도 야구장만 한번 남발 해주고 싶다. 기다려. 나 준비 중이다. 훨씬 기분 좋아하더라니까요. 이러한 좀 힘센 힘. 그리고 사나이들이 밖에서 원짜는 일이 있다고 맥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비리비리 하면 안 돼. 소주라도 한잔 마시고 술 못하신 분은 냉수라도 마시고 집에 와서 오히려 독가가지고 초인종을 쫙 열고 뭐야? 어? 그러면 아, 뭐야? 그러면 왜 안 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주 제법이네. 뭔 일이 되나? 사나이여 언제까지나 당당하라. 그래, 사나이는 태양이요. 힘을 줘야 돼. 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거 제발 그 엄청 이런 거. 아, 그래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마누라하고 둘이 딱 울퉁불퉁 제끼고 알몸으로 해 이러봐요. 아이고 갑자기 뭐 하고 나를 보고 그냥 막 바꾼이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작가 이병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갑질을 말하라, 무법자니라. 나도 무법자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인간의 가치라는 건 무엇인가?
돈이 없고 벼슬이 없이도 당당히 살아가는 인간적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그 결론을 내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는 두 시간을 하고 왔는데, 한 연극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30분을 마이너스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또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요. 다음에는 내가 그냥 걸어서 올 테니까 나를 한번 더 부르시오. 어? 나 그냥 걸어온다니까 걸어. 여러분,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야. 후회 없이 자기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를 가져 남도 인정해가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돈과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기있고 가치가 있다. 노래를 하는 데는 가수가 되리요, 농사를 짓는 데는 농부가 되리요, 남을 가르치는 데는 선생이 되리요, 돈에는 기업인이 되리요, 벼슬에는 공무원이 되리요, 머리를 깎는 데는 이발사가 되리요, 운전하는 데는 운전기사가 되리라. 너도 제일 나도 제일 저도 제일 각각 제일 품앗이 제일 모두가 다 되리라. 자기 하는 일에 참으로 가져가야 하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의 장래는 희망이고 우리들의 자녀는 더욱 복되게 살 것이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